로마서 50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은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다 설명하지 못할 것 같고 다음 주까지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본론은 에스겔서 17, 18, 19장을 갖고, 요즘 뭐 큐티 책의 본문이 그 부분인가 보죠. 근데 잘 이해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하여튼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 후배 중에 장기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썩 잘한다기보다는 생각이 깊은 그런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그 친구의 노래를 듣습니다. 노래는 사실 잘 못해요. 그 친구의 노래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네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이,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네가 들으면 십중팔구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이번 건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하지만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자기가 공격하여 망하게 하고 싶은 대상이 자신의 맹공에도 별일 없이 사는 걸 볼 때 그 공격자는 약이 올라 죽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별일을 만들어서 공격을 퍼붓는데 그 상대방이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살아내는 것을 볼 때 가해자는 미치죠. 그렇게 세상에 공격을 당하면서도 별일 없이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명명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냥 별일 없이 살아버리는 거죠. 근데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이 정말 별일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미를 보면 잘 나타나 있죠. 그들은 산중과 광야와 암혈과 토굴에서 살았고 돌에 맞아 죽었고 톱질을 당해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채찍에 맞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별일 없이 산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세상에게 맞아 죽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작심을 하고 별일을 던졌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별일에 주눅들지 않고 별일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약이 올랐던 것입니다. 그게 별일 없이 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분명 별일 이씨 산 사람들인데 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별일 없이 산 사람들, 세상이 약이 올라 미쳐버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세상에게 맞아 죽어서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역사 속 역할이며 정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에 장악이 되어서 육의 죽음이라는 목적지로 열심히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며 그게 옳은 길임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치는 별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임을 인정하고 수긍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육이 죽어야, 벗겨져야 자기 안에 사시는 예수가 드러나고 그 예수로 연합이 되어서 하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자신의 마지막 자리가 그렇게 완료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계시로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던 거예요. 감정이, 느낌이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도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두려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덮는 소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 소망을 키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내 거기에 적응하고 수긍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프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아팠어요. 톱으로 켰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암혈과 동굴에서 사는데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 좀 죽여다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죠. 이 사망의 몸 좀 누가 죽여다오. 이거 좀 여기서 건져달라는 건 이걸 죽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맞다면 그러한 성도의 삶을 올바로 인식하고 정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공격을 해오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두렵고 아파요.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안 아픈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러한 인식, 그러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이 들고 생경하겠지만 이내 그는 나의 육은 어서 이렇게 부인되고 죽는 것이 맞다. 모욕당하고 모함당하고 누명을 쓰더라도 이렇게 죽는 게 맞다라는 그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점점 그 상황 앞에서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진짜 변화라니까요. 예전에는 팔짝 뛰고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겼는데 점점 거기에 맷집이 생겨간단 말이에요. 매 순간 불같은 환란의 삶을 사는 이들이 마지막 불 한 방으로 완전히 죽여주겠다는 협박을 받았을 때 정말 그게 협박으로만 들리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살만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죽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매 순간 불같은 시험이 온다며요. 성도에게는. 그럼 매 순간 그런 불같은 시험, 그런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이제 너 한 방에 태워서 죽여줄게 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 두렵기만 하겠냐고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 차라리 하나님 껍질을 벗기세요. 무간지옥의 그 야차들처럼 내 껍질을 벗기던가 아니면 나를 불태워버리라니까요. 이런 경험 안 해보셨냐고요. 이게 성도가 지옥을 백신으로 맞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지옥이 모면되는데 지옥의 백신은 지옥이라니까요. 몸살의 백신은 몸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영원한 지옥이 여러분으로부터 비껴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지옥을 사는 이들이 야 여긴 아니구나 빨리 떠나야 되는구나 근데 누군가가 돌로 한 방에 쳐서 죽여줄까? 내지는 한 방에 그냥 태워서 죽여줄까? 그랬을 때 그걸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만 받아들이겠냐고요. 변태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복음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진짜 얘기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통점과 신경과 이성과 인격을 고스란히 소유한 채 세상에게 불살라지고 있는 인생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다라는 그 소식, 그건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입니다. Good news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몇 안 되지만, 그건 믿는 사람이 몇 안 됐다는 뜻이에요. 몇 안 되지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다고요. 빨리 불 붙여라. 약속된 나라가 묵시 속에서 완료가 되어서 영혼 속에 존재한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몰라도 그러한 믿음 안에서 약속된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육의 죽음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이들에게는 세상의 공격이나 자기 부인의 현장이 별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식이 되어서 심지어 찬송까지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Let it go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라면 그래 끌려가보자 흘러가보자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믿음에 의해 끌려가는 성도의 삶이며 성도는 반드시 이 이끌림의 흔적을 역사에 남기게 돼요. 이게 영지주의와 십자가 복음의 차이인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헬라의 그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게 영지주의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지주의예요.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에 반응하는 삶의 궤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환란으로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의 바탕에서 십자가를 설명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러한 성도의 삶의 흔적도 다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도 성화주의를 배격은 해요. 왜? 영지주의니까. 근데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과 우리가 한 길을 가고 있다고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얼치기들이 있다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원수예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건 그러한 영지주의적 십자가는 무율법주의가 되어서 그야말로 막 사는 인생을 생산해내는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그게 진짜 방종을 조장해내는 거짓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무율법주의로 들어왔었다니까요. 근데 이걸 십자가 복음으로 오늘날 설명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또 무슨 뭐 구제를 하는 것도 다 자기 의 쌓기라고 못하게 해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십자가 망할 사람들이에요. 은혜 위에서 인간 행위의 위선됨과 간사함과 자기성을 고발한 것과 영지주의 하에서의 인간 행위의 무가치성을 주장하는 건 겉으로는 일견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성원학교가 그런 영지주의적 가짜 복음으로 인간의 행위 자체를 다 무시하는 그런 무리들과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식의 그런 글들이 인터넷 토론방이나 블로그 같은 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참 그들의 이해의 폭이 너무 얕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 교인들까지도. 우리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자기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데니까요. 여러분이 그 이끌림의 흔적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이 간섭하시는 자가 성도고 그들의 삶은 다르다 말입니다. 그 자리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아버지가 의도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지주의는 요거까지 무시한다니까요. 그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 육의 죽음의 자리예요. 십자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를.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공동상속자란 뜻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공동상속자란 말이에요. 공동상속자라는 것은 예수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의 실체란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럼 예수가 받은 그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러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요. 예수의 순환의 삶과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방식으로. 근데 어떻게 흔적이 안 나타난다고 그럽니까? 쉽게 말해 성령은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러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도와주러 온 분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탄식의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 8장 22절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소망이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서 육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예수 안에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죽이려고 오신 거예요. 보세요. 26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러죠. 그리고 그 연약함의 내용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뭐예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빈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빌죠.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 육의 생존을 위해 빈다니까요. 모든 기도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무슨 말이냐고요 도대체가. 우리는 우리 육의 생존을 위해서 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연약함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요. 어떻게? 얘기도 들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죽여내는 게 성령의 일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게 옳은 거예요. 분명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 육이 자꾸 다른 길로 가겠다고 나서는 게 우리 스스로에게 감지가 돼요. 그러면 성도는 안 되는데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계속 이 육의 욕망이 그리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게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보면 밑에 가면 그러한 성령의 간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임이 분명하게 나오고 그러한 예수님의 간구에 의해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쓴 거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라. 바로 그 위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 그러고 요 밑에서는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간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거. 그게 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함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는데 그게 환난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요. 그래놓고는 어디로 끌고 가냐면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처럼 되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사는구나. 이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근데 그게 너무 힘든데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거 내가 혹시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너희를 어떻게 끊어내겠니?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환난이 반드시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살하는 양, 도살당하는 양,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 우리의 천국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아니라니까요. 주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걸 아는 이들은 비록 느낌과 감정의 이 육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죽고 부인당하는 게 맞는 것이니까 어서 더 확실하게 죽여달라라는 소원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너만을 위해서 사니? 이게 여러분의 올바른 자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이들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걸 아는 이들이기 때문에 별일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픕니다. 싫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삶이라는 걸 말씀으로 통해 알아요. 그래서 별일 없이 살아요. 그거 몰랐으면 목 매달아 죽어도 벌써 죽었죠. 근데 별일 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성도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를 이리저리 몰아서 육의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요. 성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실체를 말씀으로 조명받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낯설어도 인에 적응이 되고 잘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렇게 육이 죽어가면 진짜 헌금이 나오고 진짜 구제가 나오고 진짜 봉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영지유는 이걸 부인한다니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믿음이 가입되기 전에는 나만을 신삼아 살던 자들이 믿음에 의해서 육의 조금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나만을 향했던 관심과 사랑과 신뢰가 점점 끊어져가는 삶을 사망의 몸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게 점점 죽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신실함이에요. 나와요. 반드시 신실함이 나온다고요. 그건 인간 스스로의 지혜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끄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화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성도의 삶에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좀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로 끌려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록된 곳이 히브리서 11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의해 별일 없이 다 맞아 죽은 거예요. 믿음에 의해. 스데반, 사도 바울, 베드로, 폴리캅 등등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그러한 성령의 이끄심에 장악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무서웠어요. 그들도 아팠다니까요. 그들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이게 맞는 거라고 수시로 위로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별일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러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그들을 본받자로 간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들의 믿음과 행위를 본받을 수 있는 힘을 키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으라 그래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고대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50도 안 된 놈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도 고생을 해갖고 30세에 벌써 50세처럼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50이면 그들은 죽었다니까요. 근데 50도 안 된 놈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놈이 어떻게 다윗을 봤다고 그래,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살 만큼 산 거예요. 사도 요한은 90살까지 살았다니까요. 폴리카 80살 넘었다니까요. 그쯤 되면은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 예수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죠. 여기서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역사가 이 역사의 눈과 귀로 인식할 수 없는 묵시의 세계와 묵시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좋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 묵시의 실상이요, 증거라 그래요. 묵시가 뭐라고 했어요? 창조의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냥 없음이어야 돼요. 창조의 나라에서의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묵시의 실상이고 증거면 그게 믿음이라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겠냐고요. 없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다 죽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질이 멸렬한 모습으로 간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그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죽었는지가,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장악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지가 길게 설명이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뭐죠? 자기의 삶이 삭제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행간으로 심어 놓으신 그 내용이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읽어보셨잖아요. 사람 죽이고 도망간 모세의 삶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함께 능욕받는 걸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좋아한 삶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도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순종하여 자식을 얻은 것으로 바꾸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이 증거로 나타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역사 속 삶이 다 그냥 삭제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여겨주시는 로기조마의 삶이 차변에 기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믿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과 존재성, 주체성이 하나님에게 차압당하는 게 믿음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멸시를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양을 누가 제물로 바쳐야 돼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대제사장이 두 명이나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라는 캔버스에 당신의 일만 기록하세요. 하나님의 일만 기록하세요. 대제사장은 멋모르고 거기서 예수님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대제사장이 양을 죽여야 구원이 일어나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캔버스로 써서 하나님 나라 묵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을. 그렇게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글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려내는 소품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묵시 속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잖아요. 그게 창조의 나라. 하나님만 왕 되시는 그 나라. 그래서 묵시의 실상이요, 묵시의 증거라는 그 믿음이 성도에게 가입이 되면 성도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캔버스로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다 그려놓는 거죠. 그들의 삶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그 행위를 갖고 상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의 주체성과 존재성, 역사 속 자아가 하나님에 의해 차압을 당하며 살게 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걸 순교라 그래요. 순교는 자신의 열심과 의지를 발동하고 발휘해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순종의 절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한 번 깍 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해요. 저는 제 후배 8명을 제 눈앞에서 보냈어요. 신나 뿌리고 타주고 도서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민족과 국가, 민주화를 위해서도 죽더라니까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결국 육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든 성도의 삶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보람과 의미를 위해서 죽는 건 자기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거 순교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죽여내는 거예요. 그걸 순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성도를 다 순교자라고 그래요. 다 죽여내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보세요,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믿음의 증거,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다 죽어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 다 죽이는 거야. 성도는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자아를 부인당하는 삶,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체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 별일이 안 되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라는 올바른 자아인식이 믿음에 의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서문화교회 교인들을 바로 그 올바른 자아인식의 자리로 이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우리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셔서 선물해 주신 예수라는 의에 대하여, 종국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 성도에게 감내하라고 주시는 백신으로서의 역사 속 심판에 대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거라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면 이 세 가지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아무리 십자가를 설명해도 당신들이 얼마나 죄인들이 압니까?
이걸 기반으로 하지 않은 십자가 설명은 다 꽝입니다. 머릿속에서 관념으로만 뱅뱅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지도 않고 찬송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질병으로, 가난으로 우리가 죽음에 봉착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신의 저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음 자리와 묵시 속 창조의 현실을 계시로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우리의 육과 역사가 죽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올바른 자리라는 별일 없이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털리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나중에 놓기가 힘든 거예요. 이걸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별일 없이 사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배가 안 고프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프고 배고파요. 쪽팔리고. 근데 이 묵시가 계시로 나에게 오면 이게 맞는 거야라고 수긍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함이나 누명으로 속이 상할 때 세상은 신을 원망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자신의 처음 자리를 인식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추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나야.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야 아직 그 정도밖에 못 밝혀냈니? 나에 대해서? 여리로 간다니까. 올바른 자인식이 있는 사람은 마귀야 아직 나에 대해서 그만큼밖에 못 밝혀냈어? 더 연구해봐. 그래서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게 다 유익인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의 재료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그러한 순교자로서의 삶을 보장받은 교회의 그 원시 모형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누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다음에 누가? 세례요한 아니에요. 십자가 전에 죽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예요. 그게 교회의 원시 모형이라니까요. 최초의 순교자,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 강도란 말입니다. 다 강도예요.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것을 다 지들 거라고 우기면서 자기가 갖고 살았으니까 다 강도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 강도겠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잖아요. 원래 강도예요, 우리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강도? 구원받은 강도예요. 근데 얘네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강도예요. 다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역사의 결국인데, 그 중에 한쪽에게 성령이 임하여 살려내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끄집어내는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그들이 역사 속에서 안 죽느냐?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다 똑같이. 똑같이 개망신당하고 죽는데 그들의 실체를 폭로당하고 죽는데 한쪽은 맞아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할 자가 맞아요라고 인정을 하고 이게 성령이 가입한 자고 한쪽은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나를 구원해봐라. 나를 위한 메시아. 이게 민속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라며 그럼 나를 구원해봐라. 이리로 가는 거라요. 자격 있으니까 자기는. 나는 뭐 대단하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스타우로의 과거형이거든요. 못 박았다가. 그러니까 성도는 모두 예수님 옆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 안에 우리를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대요. 그 강도가 왜 죽었죠? 강도라 죽었어요. 나를 위해 남, 아니 하나님일지라도 나를 위해 이용하는 게 강도지 뭐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저 강도 맞습니다 라는 자각과 시인이 있어야 돼요. 저는 무슨 선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저의 가치와 명성과 보람과 인기를 위해 하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진심 어린 자각과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게 믿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가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옆에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는 이가 보여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놋뱀이 되어서 우리 뱀 새끼, 뱀의 후손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놋뱀이 되어서 죽으시는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세요? 왜 이걸 못 보고 이것도 못 보는 인간들이 나가서 무슨 뭘 그렇게 착하게 살겠다고 지랄들을 떠냐고. 예수도 모르는 인간들이요. 예수도 안 보이는 자들이 여전히 자기의 보람과 인기와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그 지랄들을 떠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가입을 하자 그가 예수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눈을 열자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라는 말을 감회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고요. 조금 전까지 같이 욕했던 사람인데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 사람이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아무것도 한 것 없어. 면목 없지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러면 죽음 직전에 가나안 입성 전에 한 고백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마지막에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강도 맞다고. 근데 예수님이 나 같은 놈 강도가 되셔서 죽어서 내가 산 거니까 면목 없지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줄 수 있냐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다들 너무 잘 나갔고 너무 착하고 너무 훌륭한 인간들만 예배당에 가득 앉아 있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없어요. 오히려 상 받겠다고 바리바리 싸들고 들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 강도는 자기가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라는 걸 올바로 자각했어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 강도짓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자기 배를 신으로 삼아 살던 우상 숭배자, 이게 아담이고 뱀이잖아요. 자기가 뱀이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건 당시에는 로마에 반역한 자들만 십자가에 달았어요. 근데 성경이 강도라고 그러죠? 이게 뭘 모형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여 내가 선하게 주체가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 다 강도다라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냥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강도는 십자가에 안 달았습니다. 반역자만 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 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구원받은 뱀, 구원 못 받은 뱀이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 뱀 맞습니다. 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요. 보시다시피 이게 성도의 마지막 자리인데 성도는 인생과 역사 속에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현실을 살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그렇게 한 번 박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예요. 그러면 날마다 죽는 게 뭐겠어요?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나 죄인 맞습니다. 면목 없지만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강도였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성황하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성도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날마다 지는 십자가예요. 하나로 다 뚫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고, 다른 말로 죽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게 믿음을 선물 받은 자가 증거로 내어놓게 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 증거라고 그랬죠? 연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도킴의 증거를 낳고, 연단이 소망, 묵시를 낳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4절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제 서론했는데 큰일 났네요. 보면 5절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기서 부끄럽게 아니함이라고 번역이 되는 어구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모욕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소망은 우리를 모욕하지 않아. 소망은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게 아니야. 사도가 환난에서 시작된 결과로서 소망을 이야기한 후에 굳이 소망의 가시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환난을 통하여 소망이라는 게 묵시라는 나라를 살게, 보이지 않는 나라를 살게 되는데 그 소망은 너희를 절대 모욕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소망이 가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소망이 분명히, 너희들은 묵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내가 부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요. 수치스러운 거라니까요, 그게. 인간이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 소망이 절대 너희를 모욕하는 거 아니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5장 1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성도의 정체성 확인의 도장을 찍은 후에 곧바로 환난의 이야기를 붙여내잖아요.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다. 그래놓고 환난의 이야기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되고 그게 묵시를 사는 소망,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사는 삶을 우리에게서 발생시키는데 그게 마치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함을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환난을 믿음이 주도해 간다 그래요. 그죠? 믿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죽었다. 믿음으로 그들이 아멜에 거했다. 믿음으로 그들이 토백혀서 죽었다. 이러잖아요. 믿음이 그걸로 끌고 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성도들을 전부 죽여내드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인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절대로 중도에 포기되지 않아요. 오래 참음, 인내. 그 기간을 반드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성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요한 자기 백성 육신 죽여내기의 과정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인내의 과정이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종결되는 묵시 속 현실의 그 증거이기 때문에 인내가 연단, 증거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연단이 소망이라는 묵시를 그 현실로 살게 하는 힘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소망, 즉 묵시를 현실로 사는 게 환난이요 인내라 힘이 들지만 절대로 그 소망이 묵시에 그 묵시의 삶이 너희를 모욕하거나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위로를 주고 있는 게 본문 5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힘내라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라는 게 이 가시적 역사 속에서 성도를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하는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걸 에둘러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가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이 너희를 모욕하거나 수치를 주는 게 아니다 라고 한 후에 바로 그 이유를 붙이는데 이유가 뭐예요? 다시 보세요.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까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들어오면 뭘 어떻게 이뤄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환난으로 온다 그랬죠? 성령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죽이기 위해 오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면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이. 소망, 즉 묵시를 바라보며 묵시의 세계를 사는 이들의 삶이 환난으로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우리를 해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의 삶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환기시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것을 새롭게 환기시켜주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이야기를 환기시킨다는 건 환난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아, 내가 경건치 않은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한 자가 원수,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자각하게 하는데 쓰이는 게 환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개괄적 이야기란 말입니다. 성도의 환난은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게 만들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만들며 원수를 아군으로 만들기 위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우리의 실체를 올바로 자각하고 인식하라고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뜻과 비전을 성취시켜 주시기 오신 능력이나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함부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딴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날 빨리 죽여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걸 하박국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수년 내에 나를 부흥케 하소서 그랬죠. 빨리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하야, 부흥, 리바이브 한 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 바벨론 들어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근데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죠. 그랬더니 그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주여 수년 내에 빨리 부흥케 하소서, 소송케 하소서, 죽여서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부흥회는 죽이러 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고 헌금 많이 걷어서 풍족하게 만들어준 게 부흥회가 아니라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하러 가면 교회가 꼭 갈라지더라고.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했던 구원받은 강도가 성령을 받자마자 내뱉은 말이 뭐였죠? 한번 보고 가죠. 마태복음 27장 44절 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분명히 이렇게 둘 다 욕했어요.
둘 다 욕했죠,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예요. 달려서도 같이 욕했다니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욕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보세요. 요게 바로 마귀의 그리스도관인 거예요. 그리스도면 나를 위해 일하라예요. 이게 유대인의 민속 메시아 사상이었다니까요. 왜?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거든 나를 구원하라. 요게 강도들이 한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요렇게 메시아를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갑자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네가 똑같이 저분과 십자가를 지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지금 너 때문에 네 십자가를 저분이 지고 있는 것을 네가 모르니? 그런데 저분이 죽어 우리를 살리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명확하게 갑자기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오자. 나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요 인식이 바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마땅합니다. 오늘이라도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이게 죽기 전에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 사람만 천국 가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의 고백. 그게 십자가 위에서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아버리면 이 고백이 터져나와요. 근데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도는 이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강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강도가 나였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날마다. 십자가에 한번 못 박으면 그냥 죽는 건데 이 사람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죠. 근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무슨 고백했다고요? 나는 강도 맞습니다. 당신이 강도인 내가 돼서 죽는 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걸 아는 거.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예고한 거예요. 요한 누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니까요. 이 날마다 죽음의 삶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명확히 설명해줘요. 4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이 복음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그 헬라어 원어에 충실하게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결국 드러나는 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사신 예수 때문이지
이 육이 뭘 잘해서가 아니다는 걸 알기 위해, 알게 하기 위해 날마다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요. 성령이. 그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곁에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가 죽어 마땅한 강도라는 올바른 자인식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럼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사는 성도는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게 내 육이 말씀, 양날선 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차라리 40에 하나 감암매를 하루에 한 번씩 맞는 게 나아요. 자기의 실체를 스스로에게 들키는 건 그렇게 힘들어요. 고통스럽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골수 안에까지 죄가 들어있다는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 헤헤 웃으면서 난 죄인 맞아요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죄를 이야기하는데 웃음이 납니까? 예? 어떻게 표정이 그렇게 너무 행복해 보여요.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구역 예배를 안 가. 역겨워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이라는데 다 웃고 있어. 그리고 메뉴 걱정하고 앉아있어요. 거기서. 오늘 구역 예배에서 뭘 먹을까.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성도는 매일매일 저는 죽어 마땅한 강도입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안 해주셔도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살린다고 하니 저를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이게 성도의 마지막 고백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살아난 사람의 입에서 터지는 탄성이 찬송이에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죠. 그래서 이 강도 이야기 바로 앞에 진짜 강도가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라바. 그 놈은 살아나죠?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다 해서 둘 다 십자가에 달릴 놈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8절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밀란, 이게 로마에 대적한 반역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기 위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여자가 바라바,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나는 이야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요놈이 살아나고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요 강도의 이야기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두 놈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이 이 사람들이 나란 말입니다. 나. 바라바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끔찍했겠죠, 먼저. 내가 저기에 달려서 죽을 뻔했는데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내 대신에 죽고 내가 살은 거야? 할렐루야. 이게 찬송인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아니 낳기도 전에 왜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지? 요 인식이 있냐고요 여러분한테. 그게 진짜 감사하세요? 내가 바라바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냐고요. 요거는 사람이 들어서 불편한 이야기니까 교회에서 이 죄를 안 가르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면 사람들이 반항하고 설교자를 미워하니까 요 이야기를 애써 다 감추어 버려요. 그래서 나갈 때는 전부 헬렐레 하면서 행복해서 나가요, 여기서. 그냥 뭐 몇 가지만 하면 된대. 헌금 많이 하고, 단기 선교 한 다섯 번 가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된대.
여러분, 그런 걸로 못 살아나요. 예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은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 이야기만 해요. 그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다 예수가 숨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요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 언약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세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우리가 한 게 뭐이냐고 우리는 그냥 아버지 아들 바라바로 이 묵시 역사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그런 삶을 살아요. 여기서. 그래서 성도가 가장 먼저 자각해야 할 것은 나는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 맞습니다. 여야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창세전에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구나. 그래야 행복하죠. 그래야 진짜 찬송이 나오죠. 그래야 그분이 사랑스럽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시냐고. 그거 하고 가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확인하고 되새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성도의 옛사람을 다른 단어로 표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보세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죄 그래 놓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이죠. 요걸 못 박았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율법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갚지 않으면 반드시 기소될 수밖에 없는 참소증이죠. 여기서 의문에 쓴 증서는 채권 증서. 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 증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13절에 그걸 죄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데 그 죄가 의문에 쓴 증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성도의 옛사람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인본주의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옛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란 이야기예요. 인본주의란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해보겠다고 움직이는 족족, 죄, 사망만 뿜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지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있거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교훈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뱀의 유혹이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 뱀을 마귀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저주의 뱀, 마귀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야,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가 선악 판단의 주인이 돼. 이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3단 논법만 알아도 이해가 가는 건데.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건 자기 부인인 거예요. 부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실함이라든가 열심이라든가 애씀 같은 것들이 사용되는 거지. 그러한 성도의 신실함이나 애씀이나 열심 같은 것 자체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죠. 열심히 그 A 지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지향성이 성도에게 있어요. 왜? 그게 옳은 삶이라는 걸 말씀에 의해 알아요, 성도가. 그래서 열심히 나온다니까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올라가지 못해요. 왜? A 지점 거의 가까이 올라가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긴 거죠, 그거. 이 묵시로 못 올라가면 하나 어긴 거예요. 못 지킨다고. 근데 야고보가 그거나 하나 지킨 놈이나 둘 다 빵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B 지점에. 떨어지면 죽는 거죠. 거기에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죽도록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역시 강도네요.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가. 그걸 여러분이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책이 하박국서라 그랬죠.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포악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어요. 하박국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저렇게 포악한 놈들한테 당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 조금 있다가 포악한 놈이나 착한 놈이나 다 때려부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들어서 내 다 죽여버릴 거야. 하박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란다.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누가 잘나고 자격 있고 누군 못나고 자격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준 놈만 사는 거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누가 누구에게 공격받고 하는 이런 외향적인 걸 갖고 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보는 거야.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박국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그 환난 날을 기다립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내가 그 환난 날을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건 반드시 하시니까. 실제로 바벨론에게 작살났잖아요. 그런데 뼈가 썩고 살이 덜덜덜덜 떨린대. 얼마나 무서우면. 왜? 하나님이 진짜 다 털어내버렸거든. 그걸 선지자가 계시로 본 거예요. 이게 하박국 마지막 절이에요. 볼래요?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왜? 포기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내 뼈에 썩이는 것들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가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떨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뺏는 게 성도의 인생이고 그게 부흥이에요. 하야 소생되는 거야 이게. 다 털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떨리는 일이지만 여호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므로 나는 여호와로만 기뻐하겠다가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다 털어가세요 하나님. 그게 내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게 난 별일 없이 산다. 다 털어도 괜찮다. 내가 그 야만인들에게 쪽팔리게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끝까지 거. 그게 내 살 길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선악과를 입에 문 채로 이 역사 속으로 투입이 되는 성도들에게 회개, 즉 은혜로의 전적인 돌이킴을 외치는 책인 것이지 선악과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처럼의 경지를 이루어내라고 독려하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 먹은 사람답게 선악품 분별 잘해서 그렇게 건강한 기독교인이 되라라고 오히려 마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 선악과 먹은 자답게 살아. 이게 성화해 아닙니까? 예수 믿으랬더니 선악과 먹은 자답게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받아? 선악과 먹은 아담이 하나님 본받아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본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믿어야 할 대상이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고요. 왜 예배당에 와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앉았냐고요. 그게 마하반냐 바라밀다라고 했잖아요. 훌륭한 사람 돼서 천국으로 넘어가자. 이게 마하반냐 바라밀다란 말이에요. 절이나 교회나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에큐메리컬이니 뭐니 종교 통합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지. 그리고는 그걸 포용력이라 그래요. 잘 분별하세요. 마지막 때는 왔어요. 마지막 때는 왔어요.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복음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회개가 뭐냐고요.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살던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가서 회개를 하라고 했다는 건 거기서 유턴하여 돌아서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바리새인의 삶을 오히려 교회에서 교훈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가르치고 있냐고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지향성으로 나타나지만 그걸 통하여 예수께로 가라는 거지. 그걸 이루어내는 만큼 상주겠다는 게 기독교냐고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7장 9절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이 근심이란 단어가 환란이란 단어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비유 강의에서 배웠죠? 회개가 뭐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딱 한 번 설명해 줬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해놓고 도대체 그 회개가 뭔데 도대체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개라는 걸 딱 한 번 설명해 줬어요. 열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탕자 이 비유를 세 개를 쫙 연결시켜서 그 이야기 끝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 하나가 돌아오는 게 회개할 것이 없는 99이 돌아온 것보다 훨씬 기뻐한다 그러죠. 회개할 것이 없는 99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바리새인 서기관 세리창기한테 준 거니까. 회개하는 자는 세리창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게 회개라 그래요? 거기서 예수님이.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잊어버렸는데 누가 찾았다 그래요? 여자가 찾아요. 드라크마가 주인 찾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 주인이 찾아갔잖아요. 양이 찾아온 게 아니라. 탕자. 요 탕자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이걸 앞에다가 끼워 놓은 거란 말이에요. 탕자는 지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 털어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만든 것. 요게 회개다를 설명하기 위해 앞에 회개는 주인이 찾아가는 거다를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탕자 이야기.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생각하던가요? 다 털렸을 때예요. 다 털리니까 아이고 여기가 사실은 이게 돼지우리였구나 를 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써서 쟁취하려고 한 게 돼지 쥐염열미였구나를 알자 아버지 있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맨손으로요. 돼지 한 마리 잡아간 게 아니라 맨손으로 냄새 풀풀 풍기며 아버지에게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락지를 빼서 끼워줬어요. 왜? 네가 상속자란 뜻이에요. 그게 인간 도장이라고요. 아버지의 가락지가. 그걸 왜 둘째한테 다 털리고 온 놈한테 주냐고요. 집에서 말 잘 듣고 아버지 말 열심히 순종하면서 아버지가 언제 죽나 기다리는 놈 하나 있었잖아요. 첫째 어디서 들통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죄를 더 이쁘게 보냐고? 아버지를 탄핵하죠? 이게 인간의 자기의예요. 인간은 그 깨끗하고 순결해 보이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탄핵하는 존재라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전부 큰아들이 되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자, 집 나가지 말자, 착하게 살자. 아버지는 탕자에게 가락지 끼워줬는데, 아버지는 야곱에게 가락지 끼워준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결론이 나냐고요. 큰 아들이 되자. 나는 탕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요. 그래서 면목 없이 가서 혹시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라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성도인데. 어떻게 우리는 전부 큰아들이 되겠다고 이 난리들을 떠냐고요. 여러분 정말 인간에게서 나오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사랑, 섬김, 용서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모든 건 다 인간의 자기 보람, 자기 자존심, 자기 가치, 자기 이름 위한 거예요. 100%. 얼마 전에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에서 죽었어요. 근데 걔가 유서를 썼는데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친구들아 미안하다도 아니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해줬던 아이팟을 나와 함께 묻어주세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갔어요. 아이를 특수목적고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둘이 맞벌이를 해서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사람. 나는 우리만큼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그러면 그 아이가 왜 그 사랑을 감지를 못했을까요? 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해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아이팟밖에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인간의 사랑은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다 자기 확장, 자아 실현의 도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실체, 내가 누구인가를 배워야지 더 훌륭한 사랑을 해보겠다 나서면 안 되는. 여러분은 사랑의 실체인 예수를 배우세요.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힘써 아세요. 여러분 안에서 진짜 묵시의 그 사랑과 그 이해와 그 섬김과 그 봉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감지할 수 없는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세요. 다음 시간에 에스겔서 이야기와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좀 더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과 내 이웃 되신 예수를 위한 그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우리 안에서 정말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이고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내 안에서 예수가 행하시는 선이 아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여 내놓을 수 있는 하루에도 12번씩 조반석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기루 같은 것들을 내 자격과 조건으로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일을 하는
선언하기 위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